개인바스 FM 90.7MHz 굿모닝 인천 이동용입니다. 아, 오늘도 박상병 사평론가 김은경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초빙 교수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의 역점 사업이죠. 의료 개혁의 주요 쟁점과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두 분의 말말말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응급실을 찾으신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급하게 간데 아니겠습니까? 갈 병원이 없어요. 어렵게 갔습니다. 의사가 없어요. 죽을 지경입니다. 이것이 한두 명이 아니라 대한민국 응급실 체계가 이 정도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사실상 의료 붕괴로 봐야 되는 거죠. 예.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이건 의사 출신입니다. 물론 임상의학은 아니지만 예. 의사 출신인데 안철수 의원이 얘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6개월이 지난 현재의 의료개혁은 기대와 달리 의료 붕괴를 향해서 치닫고 있다. 예. 의료개혁이 예. 개혁은커녕 붕괴를 치닫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 예. 했던 발언이라서 적어봤습니다. 아, 의료개혁 기대와 달리 붕괴. 현 참 암울한 상황을 나타내는 말말말이네요. 아, 반면에 김웅현 교수님 어떤 말 뽑아오셨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대란 관련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예. 굴복하면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다. 그 굴복을 누구한테 지금 하는 게 정상적인 나라가 아닌지 이현주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의료 대란은 지금 대란 수준을 넘어서 의료 농단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다. 대통령의 오기와 자존심 때문에 국민이 죽어간다면 그 대통령은 더 이상 자격이 없다고 단언할 수 있다. 전 여기서 핵심적인 이 문구는 예. 대통령의 오기와 자존심 때문에 국민의 고통의 수준이 아니라 지금 국민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 있는 국민들도 예. 있어요. 그런데 굴복하면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대통령이 정상적인 대통령입니까? 아니다 이 얘기죠. 네. 지금 두 분의 말말말이 지금 의료개혁 이 아니 기대와 달리 붕괴로 가고 있고 지금 대통령의 오기와 자존심 때문에 의료 농단 수준이다라고 좀 부정적인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평론가님 하지만 의료 개혁 원래 기대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네, 네. 하지만 이 원래 그 방향성 원래 의료 개혁 자체 그리고 뭐 많은 국민들이 박수를 보냈던 거 아니었었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왠지 의사들은 병상을 버리고 응급실을 박차고 나오고 환자의 생명을 죽거나 말거나 밖에 나와서 밖을 챙기는 의사들은 의문의 일승을 했어요. 의문의 일승? 의사들을 비판 사람은 별로 없어요. 저는 의사들이 더 큰 문제라고 봐요. 예. 의사들이 언제 대한민국 의사들이 이렇게 막강했습니까? 지금 6개월째예요. 의대생들도 지금 유급을 다 아예 유급시킨다고 그래요. 다 하라고. 예. 이거 학생이 맞습니까? 대한민국 이보다 큰 권력이 어디 있습니까? 보통 대학교에 이런 게 유급되면 다 학생들 다. 그렇죠. 말도 안 됩니다. 그거는 유급 다 시키라고. 근데 의사들은 다 이거 시키라고? 이네들은 학생이 아니에요. 이미 대한민국의 0.001%는 기득권입니다. 왜 이들을 비판하지 않죠? 왜 정부만 욕을 하죠? 그리고 이 와중에 6개월 동안 지난 6개월 동안 민주당은 뭐 했어요? 저는 이걸 가지고 아주 마치 마타도처럼 예. 정권만 욕을 하고 더 나쁜 의사들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하지 않는 지금 이 시스템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왜 윤석열 대통령이 오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뚝심이지? 의료 개혁을 해야 되니까. 당연한 거죠 그럼요. 이걸 우리가 정파의 눈이 멀어서 잘못 봐버리면은 야 의사들 훌륭하네. 6개월 앞으로 저는 이거는 전혀 동의하지 않고 그래서 저는 의료 붕괴를 한 치닫고 있다라는 얘기는 이 의료 붕괴 원인이 뭔가? 예. 원인은 저는 1차적인 원인은 의사들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부 왜 정부는 의사들 이렇게 하지 몰랐나요? 그래서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예. 아무튼 지금 상황 속에서 어느 특정 하나만 가지고 공격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핵심 문제는 의사들이다. 아 의료 붕괴의 원인이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아니라 1차적으로는 의사다. 의사들이 박차고 나왔잖아요. 의료 개혁 해야 되겠네요. 그 말씀대로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의료 개혁 4대 과제. 뭐 이거 방향성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는 거 아닙니까 교수님? 공감을 하고 있는데 지금 4대 개혁 중에 하나가 지금 인력을 의사 인력을 충원하겠다는 예. 거잖아요. 그러면 의사들과 물론 뭐 30번 이상의 서로 협의 과정을 거쳤다고 하지만 결국 결렬이 됐어요. 합의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지금 2천 명을 증원하겠다. 그리고 2035년까지 의사 1만 명을 확충하겠다는 것을 일방적으로 독단적으로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러한 대란은 너무 불보듯 뻔한 상황이었던 거죠. 2월 6일날 발표를 할 때 저는 의사 충원이 필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필요하다면 그것에 대해서 가장 당사자인 의사들과 충분히 협의를 거치고 이게 만약
만약에 결렬이 됐다면 좀 단계적으로 처음부터 갔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갑자기 지금 1500명, 2000명을 늘려서 이렇게 의사들이 집단적으로 이 행동을 하게끔 그 원인 제공을 저는 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국민의 네. 생명을 담보로 이렇게 오랜 기간 이 시위를 하고 이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는 것 분명히 잘못했죠. 하지만 의사들의 이 입장들을 충분히 받아주는 과정들이 더 있었어야 했다. 지금 우리가 의사를 뭐 지금 갑자기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지금 의사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조금 더 시간이 들더라도 저는 좀 더 이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과정을 이 발표 전에 가졌어야 예. 한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저는 정부가 너무 섣불리게 독단적으로 의사 정원을 충원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문제가 예. 된다라고 봅니다. 예, 변호사님 지금 뭐 단계적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었었느냐 그러는데 아까 의사들 기득권 세력 과거에도 뭐 2020년도죠 의료 파업 때도 그렇고 정말 의사의 그런 벽 반발을 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거 단계적으로 하면 가능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도 실패했죠. 문재인 정부 때 성공한 거 없어요. 거의 다 실패했어요.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주저 아니지만 거의 다 실패했어요. 예. 그러니까 5년 만에 정권을 혁명적으로 이룬 정권을 5년 만에 됐죠. 다시 의료개혁으로? 자, 의료개혁으로 가겠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가 아쉬웠던 대목은 예. 왜 의사들과 소가 의견을 공유하지 않았느냐. 의사들한테 갖고 있는 대안을 가져오라고 수십 번 얘기했어. 수십 번. 대안을 가져오시라고. 그리고 청구가 너무 많으니까 좀 단일화시켜서 협상하자고. 지금도 열렸어요. 정부에. 의사들은 안 들어옵니다. 정원 늘리는 거 포기하라고. 예. 그거 안 하면 안 한다고. 그게 의사들 입장이에요. 정원 늘리는 거 안 된다고. 의사 무조건 반대네. 무조건 반대. 그러니까. 무조건 반대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양보하고 양보하고 또 양보했습니다. 지금까지 6개월 끌고 온 거예요. 예. 안 된다. 그러면서 다시 또 대안을 가지고 오시라. 그러면서 의사들 뭐 의료 수가도 높이겠다. 또는 뭐 학비도 보조하겠다. 등등.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거 다 합니다. 예. 물론 좀 더 매끄럽게. 매끄럽게 아무런 부정 없이 쫙 처리하면 좋겠습니다만 의사들이 갖고 있는 이 철박통이 얼마나 큰데 쉽게 포기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정부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기가 아니고요. 저는 뚝심이라고 봅니다. 뚝심. 저는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성공하지 예. 못할 것 같아요. 왜 전부 다 정부 욕하니까. 의사들 잘한다. 의사들이 뭘 잘합니까. 민주당 잘한다. 민주당이 뭘 잘해요. 정부가 잘한다. 한동훈이 잘한다. 뭘 잘해요. 전부 다 정부만 때리고 있는 이 행태는 분명히 체포될 것이고 예. 결정적으로 이 피해가 국민들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은 정부 책임이기 때문에 정부가 좀 더 매끄러운 해법을 내놓는 것이 먼저였는데 그것이 되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고 하면 아쉬운 대목이다 이렇게 예. 봅니다. 아직 다수의 국민들도 아 민주당이 잘하고 있다 또는 의사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의료 대란의 예. 키는 정부가 갖고 있잖아요. 근데 정부가 그 어느 것 하나 저는 양보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 지금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이 양보의 모습은 4월 1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할 때 더 좋은 대안, 단일한 대안, 합리적이고 더 과학적인 대안을 갖고 와라. 예. 그런데 없지. 그러니까 내 안으로 가는 거야. 이런 논조였어요. 그때도 총선에서 이 의료 이 정원 문제가 너무 이제 악재로 작용을 하니까 그나마 나온 담화가 그래 너네 더 갖고 와봐. 나도 더 대화할 의사 있어. 그래서 당시에 박단 비대위원장도 만났어요. 예. 그리고 나온 말이 아 의료 대란의 미래가 그러니까 의료에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라고 하고 나왔습니다. 이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 정말 개혁에 필요한 부분들 특히 이제 의료 개혁이 필요하다 공감대를 이뤄야죠. 근데 너무 지금 좋은 표현으로 뚝심이지만 너무 독단적이고 자기 목니 부리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의사도 정부도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지금 이 상황을 예. 계속 6개월을 끌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키는 의사가 아니라 저는 정부가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 그렇습니다. 문제 정부도 잘하셨습니다. 뚝심이냐 독단이냐 잘하셨습니다. 아, 그 얘기는 사업에서 마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